오, 몰랐어요? 왜 이렇게 검은 감자가 있어? 몰랐어요? 진짜 잘했어, 진짜. 맞아, 몰랐어. 뭐야. 대표님 되게 스태프부. 진짜 스태프실에 서 있으니까 모르지. 준비 같은 줄 알았어. 어떠세요, 대표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울어 그래? 갑자기 창에 눈물이 나가지고. 아니 우리 같은 제 3자도 눈물이 나는데. 그래 뭐. 맞아. 왜냐면 왜 눈물 있으시잖아요. 되게 감성이 여리세요. 왜냐면 더 잘해줬어. 작년에 준비할 때보다 오히려 니네가 지금 더 잘하는 게 보이고 신이 나니까. 아 이게 얘네가 되게 사랑에 굶주렸구나 하는 게 참 보여서. 근데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 거야. 계속 막 우크우크 하는 거야. 왜냐면 이런 날이 왔으니까 이제 너무 행복해서. 대견스러워 오늘은 그냥 되게 그냥 보니까 기분 너무 좋고. 근데 대표님 처음 보는 자리였어요. 역주행 하고 나서. 아 진짜? 아 민망해 죽겠다 진짜. 저희가 사실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멤버들이랑 얘기를 하고 대표님한테 이제 길게 편지로 보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엄청 장문으로 보냈어요. 편지를 쓰듯이. 뭐 저희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30살이 넘어가고 있는데 커리어는 없고 통장의 잔고는 점점 마이너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련이 아직 많이 남지만 이제 멤버들도 각자 개인의 뭔가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대표님이 뭔가 결단력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는 아르바이트밖에 없습니다. 눈물나. 수입이 적었을 때는 용감한 형제 대표님이 뭐 용돈도 이렇게 좀 주셨다고. 아, 진짜? 네. 진짜? 어떻게 주신 거예요? 사실 회사에서 숙소도 제공해 주시고 뭐 먹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 주셨는데 정말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저희 생활비가 정말 없어요. 말씀을 하자마자 대표님이 이제 내가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앨범 준비해 줄 거니까 우리 또 거기다가 희망을 걸어보자 하시면서 이렇게 용돈을. 오, 용돈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돈을 주신 거죠? 네네 개인 돈으로.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용. 네네 개인 돈. 그래서 기간이 어느 정도? 네,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이게 뭐 매달 주신 거예요, 아니면 좀 매달? 매달. 네. 아우 고맙네 진짜. 꿈꾸는 것 같았어. 그치, 맞아. 맞아. 저희도 그랬어. 저희도 그랬어요. 진짜. 이게 무슨 날인가? 맞아요. 꿈꾸는 것 같았어. 말도 안 돼. 그 이거 내가 직접 고른 거야. 그 선물이니까 어쨌건 내가 한 걸 얘기를.